FE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합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하나님, 국가 지도자들과 위장자들에게 주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직분 감당케 하옵소서. 인기나 여론보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나라와 국민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21대 국회의원들을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올바른 입법활동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나라 국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이루게 하옵소서. 사법부 재판관들이 법의 집행과 판결을 정의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게 하시고 권력이 없거나 가난한 자들에게도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는 정의로운 사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맡겨진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FE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했습니다.